4개예요, 4개. Shoot the plan. 첫째는 회사가 괜찮은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애터미는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객관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유통업체 중에서 경영 안정성 지표 1위가 애터미예요. 옛날에는 다단계 회사들이 하도 부도가 많이 나고 어느 날 사무실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회사가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질 거냐 이거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가요 이마트보다도 안정성 지표가 높아요. 롯데마트보다도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룹급 회사보다도 안정성 지표가 높다. 그거는 이자 나가는 빚이 한 푼도 없어. 도리어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오는 이자가 훨씬 더 많아. 예. 이자는 한 푼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그만큼 망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차입금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상을 줄 만큼 아주 합법적이고 그리고 CCM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뭐 전에는 다단계 회사에서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받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자료 좀 가지고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설명. 그야말로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화장품이 정말 뭐 유럽 브랜드 이런 것들로 치면은 뭐 300만원, 500만원대 한 병에 그런 정도의 와. 수준이다. 우리 한상근 전무 오늘 설명 들으셨죠? 네. 그런 수준인데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화장품 공장 공장장을 해본 경력을 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풀뿌리 국물 삶아갖고 준 거다. 주스보다 비쌀 이유를 설명해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가격을 낮추고 낮추고 낮췄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광고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백화점 수수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원짜리 진짜 프리미엄급 앰플 한 병이 과연 원가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 제품보다 저는 돈 들어갔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왜냐? 병 만들으라고, 모델, 비싼 모델 사가지고 광고하느라고, 온갖 이렇게 명품 잡지에다가 막 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저기 뭐야, 공항 가면은 막 거기에 엄청, 임대료 비싼 데서, 그런 임대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비싸진 거지. 그리고 서로 막 비싼 걸 경쟁을 해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은 200만원이든 뭐 400만원이든 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걸 사느냐? 400만원짜리가 더 좋으니까 400만원을 팔겠거니 그러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저기 뭐야 그 직원이 되게 안 팔리는 스카프가 있었는데 직원이 실수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놨어. 그러더니 막 팔리는 거야. 이게 왜 팔리지 봤더니 이게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팔렸다는 얘기. 예. 그런 것이 이제 차별화 전략, 고가 전략이죠. 그런 부분들이 화장품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고품질로 정말 거의 과학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아주 뭐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발라보면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이 유럽에 있는 명품 안 써요. 안 쓰죠.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한 달에 1억씩 받고 뭐 해외 갈 때는 뭐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이코노미 안 타고 다녀요. 아주 우아한 여인이에요. 근데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명품 화장품 쓰죠. 돈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